시골집에서 키워볼 만한 애완동물 그리고 가축. 오늘의 주인공은 강아지입니다.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의 영상이 별로 없어서 오늘 뒷부분의 영상은 픽사베이에 있는 무료 동영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애완동물을 뽑으라면 어떤 동물을 선택하실 건가요? 다수의 분들이 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왠지 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인류가 오랜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함께 해온 대표적인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소, 돼지, 말, 양, 닭 등이 아닐까 싶네요. 이 중에서도 강아지는 사람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할 수 있는 최고의 애완동물입니다. 시골에서도 강아지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항상 시골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 꼬리를 흔드는 건지 몸통을 흔드는 건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반겨주는 게 바로 강아지입니다. 주말만 볼 수 있다 보니 일주일 만에 봐서 더 반가운 건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이 그리워서인지 너무 격하게 반겨주다 보니 되려 제 자신을 미안하게 만듭니다. 강아지가 사람에게 반려견으로서 이로운 장점은 사람 못지않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감수성이나 친화적인 성격 발달 등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아지는 교육과 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한 동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른 애완동물에 비해서 반응도가 직관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골에서의 강아지를 키우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 사람인 나의 입장에서 강아지를 도시에서 키우든 시골에서 키우든 앞에서 언급한 장점은 많이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입장에서 시골집에 산다는 게 맞나 싶은 제 스스로의 반성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닥스훈트도 알레르기 피부병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사는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저는 시골집이 있음에도 닥스훈트를 데려다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키워봤던 시골 강아지의 삶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적이거든요. 시골집 강아지에 대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골집 강아지는 묶어놓고 키우면 도시 강아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여러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의 강아지들은 100% 묶여 있습니다. 분명히 묶어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시골집의 강아지들이 대부분 중대형 강아지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네를 마구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스럽고요. 또 그리고 환경적으로 시골 동네가 의외로 강아지들에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각종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 동물용 극약이라든가 트랩 같은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도시 강아지의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골에서는 동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에 제가 키우던 시골집 강아지는 전부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대신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골집 내부의 마당과 텃밭에서만큼은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골집에 갔을 때도 리드주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골 동네 산책을 했었죠. 사시사철 묶여 지내는 시골 강아지의 삶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골집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도 진정한 자유를 주었던 것인지 솔직히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이동이 자유스러운 삶을 살지만 강아지는 담에 둘러싸인 마당에서만 한정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강아지에게 진실된 자유란 것은 공간과 더불어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이 주는 건 의외로 가능합니다. 강아지가 워낙 총명한 동물이잖아요. 시골집에서의 강아지는 자율급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식탐으로 한두 번 고생하지만 충분히 먹이가 있다는 걸 금방 인지합니다. 해서 주말만 갈 수 있는 시골집의 강아지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애완동물과 다르게 강아지는
사람과의 많은 교감이 있어야 사람의 삶도 강아지의 삶도 상호 의미가 있습니다. 헌데 환경적으로 주말만 갈 수 있는 시골집의 경우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일은 도시에서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 시골집에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강아지에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골집에서 도시로 오면서 이제 대문을 잠글 때 이제 제가 도시로 떠나간다는 걸 시골 강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가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애처로워 보입니다. 실제 강아지의 속마음도 모르죠. 야호! 다 갔다! 완전히 내 세상이다!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사람인 내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정말 애처로워 보입니다. 시골 강아지의 삶은 자유로운 대신 외로움이 있고 수많은 벌레인 해충이나 모기와 싸워야 합니다. 사계절의 혹독한 계절의 어려움도 겪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묵묵히 시골집을 지켜주는 충직한 임무도 수행을 해야 하죠. 강아지가 원래 장난기가 많음에도 제가 그동안 키웠던 강아지는 모두가 하나같이 시골집의 다른 동물들과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장난으로라도 해코지를 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착하던 시골집 강아지는 모두 단명을 해서 오래 살지 못했지만 불행 중 다양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3대를 이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시골집의 강아지를 따로 키우지 않습니다. 사실 시골집에 지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집에서 강아지의 삶이 참으로 자유스러울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인 내 입장에서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아지는 사람과 가장 큰 교감을 할 수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자유스러운 활동과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골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를 고민하신다면 저의 이런 짧은 경험과 소견이 소중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강아지는 사람에게 최고의 반려동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